가뿐이고 재산이 많고 거기다 권력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음을 다스릴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걸핏하면 화를 내고 사소한 말에도 노여워하고 분노하고 공격하고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분노와 성냄과 불만을 거침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때마다 그녀 얼굴은 무섭고 살벌하고 험악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또 그렇게 일그러진 얼굴은 얼굴의 아름다운 요소들을 깡그리 날려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녀 얼굴에는 거칠고 사납고 포악함만이 이글거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전생의 그녀의 업이 되었기 때문에 현생에는 그녀의 용모가 추악하고 못생기고 보기에 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부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얼굴을 들고 사는 길을 가진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여인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기고 보기에 아름답지만 가난하고 빈곤하고 재산이 없고 게다가 권력마저 없어서 고달픈 삶을 삽니다. 이 여인 또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도 세 가지 원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화를 내지 않으며 성냄과 불만을 토로하지 않았고, 둘째는 인색해서 보시를 하지 않았고, 셋째는 남의 명예를 얻고 잘 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녀는 가난하고 빈곤하고 재산이 없고 거기에다 권력도 없는 무력한 삶을 갖게 된 것입니다. 비록 얼굴이 미인이라 하더라도 이른바 재력과 권력에 받쳐주지 않으면 그 얼굴은 빛을 잃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그 얼굴로 인한 많은 풍파와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야말로 파란만장을 겪는 고달픈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들이 소망하는 조건을 다 갖춘 이상적인 여인도 있습니다. 곧 용모도 준수하고 잘생기고 보기 아름다운 데다가 부유하고 가뿐이고 재산이 많고 나아가서는 권력까지를 누리는 경우입니다. 이 역시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 경우에도 세 가지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화를 잘 참고 성냄과 불만을 거침없이 토로하지 않았고, 둘째는 수행자나 성직자들이나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시를 많이 했고, 셋째는 남이 명예를 얻고 잘 되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이 세 가지 좋은 공덕을 온전하게 다 갖추었습니다. 즉 미인이 될 수 있는 공덕, 부자가 될 수 있는 공덕,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공덕, 이 세 가지가 그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미인이 되고 부자가 되고 권력까지를 갖는 것은 이와 같은 원인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행한 여인, 길을 가진 여인, 고달픈 여인, 이상적인 여인의 삶의 설명을 통해서 부처님께서는 말리카 왕비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삶을 창조하는 창조자는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을 창조하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명심보감 순명편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시래의 풍송 두안각이요, 운퇴의 뇌공 천복빈이라. 즉 때가 오면은 바람이 두안각에 보내고 운이 물러가게 되면은
천복비를 벼락이 천복비를 친다 이런 뜻인데 이 말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이제 이 말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나라 때 그 도도 연백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남창의 근사한 곳에다가 등한각이라고 하는 정자를 짓고 낙성년을 베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글짓기 대회를 하면서 자신의 글재주를 한껏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곳으로부터서 한 700여리 떨어진 곳에 동종호 부근에 왕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9월 7일 밤에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한 백발 노인이 나타나서 9월 9일에 남창에서 베풀어지는 등왕강 낙성년에 참석해가지고 등왕각 서문을 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발은 이 꿈을 깨고 생각해 보니까 하루 사이에 700리를 간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생생한 현몽이라서 시험 삼아 배를 타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이 바람이 순풍으로 불기 시작을 해서 하루 동안에 700리를 달려서 배가 그날 밤으로 남창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왕발은 9월 9일의 등왕강 낙성년에 참석을 해서 그 천하의 명문 등왕각서를 써서 이름을 떨치고 길이 후세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었다고 합니다. 더욱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당시 왕발의 나이가 겨우 14세였다는 것입니다. 왕발은 진실로 행운아였습니다. 또 송나라 때 한 가난한 서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이 가난해서 몹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는 그 부잣집에서 그에게 일을 준 것입니다. 그 일은 한 300리 밖에 있는 천복산에 가서 명필이 쓴 구양순의 천복비 비문을 탁본해온 것입니다. 그가 이 일을 기쁘게 생각한 것은 돈을 많이 준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긴다고 하는 기쁨에 들떠서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래서 마침내 천복산 밑에 도달했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주막이 자고 이튿날 탁본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벼락이 치고 비가 많이 왔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그가 비가 그쳐서 탁본하기 위해서 천복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벼락에 천복산 비가 산산조각이 나 깨져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헛고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억세게 재수 없는 사나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세워진 그 탑이 있는데 그 탑 보나는 거 그 땀나는 일도 아니고 힘 쓰는 일도 아니에요.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 한 이틀 걸어가지고 허위단지로 다녀와서 그 바로 내 이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놨기 때문에 말하자면 따놓은 당상이죠. 그런데 그날 밤에
비가 오고 벼락같이 오렸는데 벼락이 그 전복비를 쳐가지고 산산조각이 내버렸어요. 그래 답보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그 답보내주고 얻기로 했던 재물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는 행운과 불운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루 요지는 운이 있는 사람에게는 알 수 없는 도움이 있어서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지고 운이 없는 사람에게는 예상치 못한 방해가 생겨서 가능한 것조차도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서 이 글을 배우면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히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무서웠거든요. 어쩐지 아버지 앞에만 있게 되면 숨이 막혀가지고요. 숨소리도 내기 아주 거북하고 그랬었어요. 이러니 글 배우면서 의문스러운 것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의문이었냐면은 곧 사람 운을 그렇게 결정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의문이었습니다. 명심보감을 배우면서 이렇게 시작된 의문은 그 후로도 계속되다가 언젠가부터는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로 옮겨갔습니다. 그때부터서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그 의문은 훨씬 구체적으로 커졌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생긴 것도 훤칠하지 못한데 거기다가 가난하고 남들에게 천대까지 받는 인생에 뛰었는가? 또 어떤 사람은 근사하게 생겼으면서도 가난과 온갖 재앙으로부터서 허리를 못 펴고 사는 인생이 된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은 얼굴이 준수하지도 못한데 부모를 잘 만나서 교육도 제대로 받고 출세의 가도를 달리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도대체 저런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 결정해 주는 것인가? 아니면은 우연인 것인가? 그것이 내내 의문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출가 후 불교의 인과 진리를 이해하면서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과 진리, 이 가르침이야말로 인생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더 나아가서 이성적으로 살게 되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구나 라고 공감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내가 찾고 있던 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세간에서는 자신이 알 수 없는 일을 하늘의 뜻 또는 신의 뜻이라고 하거나 혹은 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어째서 그것이 하늘의 뜻이고 신의 뜻이고 운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져 물으면 그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하늘이나 신이나 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관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런 허상을 만들어 놓고 인생사를 그것에 연결시켜서 궁색한 합리화를 조작하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늘이나 신 또는 운명이나 운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좌우한다면 우리는 굳이 아등바등 노력하면서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소용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디 그렇게 됩니까?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은 나입니다. 나의 삶을 이끄는 주인도 나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창조하는 주인공도 바로 나입니다. 이런 확신 위에서 살아야만이 우리는 허황한 관념이나 허상에 속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허상과 관념에 속지 않는 삶을 사는 불자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역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